보는 기능이 있지만 보고 싶은 것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을 바라보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바라봐야 할 것을 보라고 주신 것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과연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시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 명시. 눈을 뜨고 있으나 보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비늘 덮인 마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새벽이 기지개 펴고 나뭇잎 사이를 춤추던 이슬 내 눈가를 어루만지듯 그렇게 당신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볼 수 없었지만 내 손을 붙드신 그 따스함이 좋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어둡던 이 마음에 푸른 초장과 노래하는 시냇물, 어린 양을 안으신 목자의 미소가 영화처럼 그려집니다. 꿀벌이 꽃을 따라가듯이 나는 당신의 구원의 향기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있어서 꿈꾸지도 못했던 것을 보았고 마음을 쓰담듣는 은혜를 느꼈고 영혼의 눈으로 찬란하게 아름다운 당신을 보아서 참 행복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볼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마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할렐루야! 가을의 쌀쌀한 입김이 우리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이날 따스한 주님의 은혜가 세상의 삶으로 지쳐있는 여러분 각 사람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복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요, 지어진 지 100년이 넘는 제국 호텔이라는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무슨 호텔이요? 제국. 이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의해서 세워진 호텔입니다. 이 호텔을 짓는 데는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절반인 2년을 기초공사하는 데 사용했대요. 기초공사만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왜 기초공사를 하는데 쓸데없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까? 그러나 그는 묵묵히 기초를 다지고 또 계속해서 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4년 만에 제국 호텔이 완공되었어요. 결과적으로 그가 지은 제국 호텔은 돈과 시간을 무리하게 들여서 지은 건물이라고 좋지 않게 평가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에 대지진이 발생했어요. 그 지진으로 도시의 3분의 2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목숨을 잃거나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제국 호텔만큼은 끄떡하지 않았어요. 전혀. 어떡하지 않았어요? 끄떡하지 않았어요. 불과 유리창 5개만 깨졌을 뿐입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안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진을 대비해서 기초를 그만큼 튼튼하게 다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도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기초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어떠한 시험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믿음, 튼튼한 교회에서 서 있기 위한 영적인 기초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모퉁이 돌이라는 독특한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견고하며 잘 지어진 건축물은 반드시 그 기초에 모퉁이 돌이 있다고 합니다. 모퉁이 돌이. 제가 좀 지나서 불광동의 흑담집을 이제 3년 만에 결혼하고 집을 샀는데, 수도도 없죠. 전기도 제대로 안 들었죠. 76년도에. 그래서 그때 이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어요. 이제 제가 한 거예요. 인부에서 부려가지고 하는데, 기초가 안 되니까, 한 6개월 되니까 화장실에 벽 이만큼 뚫려요. 그래서 다시 헐고 쳤어요. 기초가 없으니까.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석공들은요, 흠이 없고 나무랄 데 없는 돌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돌을 중심으로 건물을 고정시키고 모든 담들이 맞춰지고 정렬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 기초가 든든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몸인 교회는요,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세워져 가고 완성되어 갑니다. 네. 여러분과 저와는요, 저는요 지금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 작업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돌 하나, 벽돌 한 장, 세면 발라서 이렇게 지어가는 분이 있어요. 네? 건물의 각 부분들이 건물에 꼭 들어맞듯이 성도된 우리 각 사람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들이 맞춰서 정렬되고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십자가를 모퉁이 돌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됐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교인이 얼마나 모이느냐, 담임 목사가 누구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부흥을 판단합니다. 얼마나 모이냐. 그러나 여러분, 최근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며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얻은 영돌이 이간을 시키고 분열을 시키면서, 아, 근데 우리 교회는 다 하나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분열되고 많은 문제들이 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지 않을 때 세상의 시험과 사단의 역사 앞에서 어떤 교회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 되면 안전하잖아요.
나는 예수 잘 믿어요. 결단을 100번, 1000번, 수십만 번 해도 안 돼요. 예수 그도가 모퉁이들이 되지 않을 때. 세상에서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죠.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승리 못한다. 어떻게 사단 앞에서 어떤 교회도 어떤 여러분 개인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각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영적인 지체로서 기초를 다시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기초. 해마다 연말이 되면 동해안의 어부들은요, 개딱기라는 것을 합니다. 개에다가 시읒, 발음 좀 해봐요. 개딱기. 개딱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개딱이란 바닷가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바닷가 바위들을 깨끗이 닦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개딱기를 잘하면 봄이 왔을 때 깨끗한 바위에 싱싱한 미역이 다 들어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개딱기를 하는데 다 닦아내면 거기에 막 싱싱한 미역이 다 붙는데요. 이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은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불신, 상처들을 씻어내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씻읍시다. 아멘. 어제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 왜 그래? 너 왜 죄졌지? 이러지 않아요.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 오늘 씻어냅시다. 아멘.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에 의해서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은혜의 꽃이 있는 자가 내일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멘. 씻어내요. 오늘 주의 보혈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깨끗이 객딱게 할 때 예수 그대의 은혜와 붕의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맺게 하실 걸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객딱게 할 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교회의 영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프랭크 라이트가 제국 호텔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철저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은 교회는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매 순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지어가는 그 과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정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 삶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손해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때때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참한 그 현실 속에서 조금 더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쇠사슬에 묶여있고 멀지 않아서 참수형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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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결과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 뒤에 의의 멸권에 씌워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인생 속에 다가온 모든 고난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할까요?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초가 튼튼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되어 돌이 되신
성도의 삶은 결과가 아니라 순간순간 믿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과정을 거쳐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쳐가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누구를 얻었습니까?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아브람 생각에 이스마엘은 귀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어요.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아브람이 아들을 얻겠다는 결과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뭐에만? 결과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겪게 하시고 인내의 과정을 겪게 하심으로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저는 신혼초에 저녁만 되면 정거장에 나갔어요. 나가서 남편 올 때까지 눈이 하나 비가 오나 거기서 기다려요. 어떨 땐 2시간씩 기다려요. 그 기다림 속에 사랑하는 남편이 온다. 아, 빨리 들어가야지.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런 행복한 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어느 날 그냥 왔어요. 기다리다. 그랬더니 바로 왔어. 그 다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겪게 하시고 인내의 과정을 겪게 하심으로 인간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끝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결과를 반드시 이루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이라는 결과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내 삶의 목적과 꿈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내 삶의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결과에만 집착하던 마음, 생각을 보혈로 깨끗이 개닦기 합시다. 아멘.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아멘. 닦아요. 어제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불신을 가졌던 상처가 있던 오늘 이 말씀으로 개딱이 합시다. 그리고 매 순간 나의 삶에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섭리의 과정 가운데서 영적으로 장성하는 교회, 굳건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교회의 영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임재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본문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요 기초로 삼아지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함이 아닙니까? 함께.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된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을 정돈하고 최고로 대접할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도 다 청소하고, 예? 이처럼 우리가 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때 그분은 방문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십니다. 방문만 하려고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 그분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은 교회 인생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러나 저는 15장 1절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뭐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농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와, 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딱 붙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농부가 되어주신대요.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무와 가지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사랑하되 멈추지 않고 나무와 가지를 온전히 지키고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능력을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에요. 더 크게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은 자는 하나님의 임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나 자신을 접붙이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그분께 접붙이는 아멘?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보잘것없는 하나의 막대기였어요. 이 종이같이 아주 보잘 것도 없는 이런 하나의 막대기였다고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왜 지팡이가 무슨 홍해 바다에 갈라요? 하나님 붙은 지팡이야. 아멘하고 손 듭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붙은 지팡이다. 아멘. 하나님 붙은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강물과 같은 풍성한 생수가 막 흘러넘쳤습니다. 이 세상의 지팡이 중 가장 연약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권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성전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붙드시사 권능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다면 아멘이 될지어다. 나가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농작물은요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농작물은 누구의 발소리?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농작물이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농부의 성실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성실한 농부라도 이 세상의 농부는 인간이기 때문에 낮에는 일해도 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해요. 밤에는 자야 해요.
그러나 시편 121편 4절은요, 성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성실하게 우리 교회를 돌보시며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보아사, 은혜로 보아사 보존케 하십니다. 보존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고 풍성한지를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는 구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아침에 딱 깼는데 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네. 내가 호흡하네. 어머 눈을 떠서 어머 사방에 방이 보이네. 나가서 보니까 자연이 보이고 참새 소리가 들려요.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자다가 눈을 떴더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주무시지도 않고 내 얼굴을 사랑으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연약해져서 세상을 보느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며 나를 복주시려는 생각, 구원하시려는 생각, 행복하게 하시려는 보배라는 생각으로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정말 아멘입니까?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언제나 성실하게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여러분 각 사람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려는 생각, 여러분 삶의 은혜 위에 은혜로 이름기와 늦은비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오늘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물지 않으시며 사랑을 돌보고 계심을 사실로 믿읍시다. 사실. 농부가 포도나무에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돌보는 것은 지금 당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튼튼하고 성숙해서 풍성한 열매 맺을 그날을 바라보며 땀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거 지금 당장 보지 마세요.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사 당신의 능력과 사랑과 성실을 다해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를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블레셋 족속과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과 대적에 싸우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자원. 사울왕이 그런 다윗을 만류하려 하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의 대장대함이나 그의 무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그는 과거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키시고 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저 대적 골리앗의 칼과 창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을 믿었다는 것. 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구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책임져 주실 것을 사실로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내일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합시다. 아멘. 확신하세요.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어렵고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 논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주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선한 농부 되신 주님께서 연약한 가지 같은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은혜로 돌보시사 은혜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